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말씀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나 목적은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모든 내용의 목적이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닌 자들이에요. 가정도 버리고요. 직장도 버리고요. 아예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막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지금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선생이 그렇게 지금 민족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면 그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가히 말이죠. 살인적이라고 할 만한 근심에 쫙 눌려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떨치고 나갈 수 없는 근심으로 인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갈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을 하셨어요. 첫마디가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모든 내용이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14장 27절에도 볼 수 있고 16장 6절에도 볼 수 있고 또 20절부터 23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근심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아, 이 모든 내용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덜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 금방 알 수 있고,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내용 가운데 한 여덟 가지를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근심을 덜고 싶으냐? 기도해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느냐? 기도해라. 우리 중에 근심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근심이 뭐냐 하고 보았더니요, 좋지 않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근심이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땐 이 의미는 반쪽 의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지 않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내일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것도 근심이지만, 반면에 이미 눈앞에 터진 일을 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도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것은 뭐 앞에 일만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놓고도 근심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아무도 근심해서 면제받을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언을 남겼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낮에는 너무 바빠서 근심할 틈이 없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근심할 틈이 없는 사람이다. 듣고 보면 그럭저럭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도 사실은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누굽니까? 아무리 바빠도 근심은 또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이 누굽니까? 아무리 피곤해서 잠이 쏟아져도요, 꿈속에서마저 근심 때문에 악몽을 꾸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 팔자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마침 엘리베이터를 10층인데요. 타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좀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타는 엘리베이터가 좋아요.
그 뭔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저 자신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요. 탔는데 9층으로 내려가더니 딱 서지 않아요. 문이 열리더니 바로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타세요. 이사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하고 안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상은 그렇게 곱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인이에요. 물론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고요. 탔어요. 둘이서 타고 내려오는데. 자, 여러분. 생소한 남자와 생소한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이것 말이죠. 현대 문명이 주는 고약한 스트레스입니다. 불과 30초. 그런데도 저에게는 3분이나 되는 것 같이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저는 가끔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저 좋은 인상을 주어서 다음에 언젠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에서 말을 건넵니다. 한 3층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을 때 제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살기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탁 내뱉는 말이 뭐냐면 아니에요. 새로운 근심이 또 생겼어요? 하고는 문이 열리자마자 막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저게 인생이다. 넓은 아파트에 살고 뭐 겉으로 보기는 참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서지만 다 들여다보면 새로운 근심. 그렇지. 지금까지는 묵은 근심 가지고 고생하다가 그거 조금 덜만 하니까 또 새로운 근심이 생겼다. 맞았어. 그게 인간이야.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심을 덜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느라고 네 번 이상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잖아요. 14장 13절 14절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죠. 나중에 우리가 한번 검토할 수 있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근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기도하면 근심이 날아가는가? 기도하면 진짜 근심이 없어지는가?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좀 믿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 제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근심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맘 놓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근심이 날아갈까요? 우리 보기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아도 우리가 무슨 근심거리를 안고 고민할 때 금방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근심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도 그래요. 어떤 때는요 기도가 마치 아스피린 약을 먹는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어떤 근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고심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나 해보자 하고 기도합니다. 꼭 두통이 나면 아스피린을 하나를 먹는 것 같아요.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조금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기분이 좀 좋다가 또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기 시작하면 또 가서 하나를 먹습니다. 마음이 뭐 불안하고 좀 근심이 쌓이는 것 같으면 기도 좀 하자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좀 마음이 약간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나면 또 근심을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 좀 해보자 그리고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또 눈 뜨고 나면 마루 밑에 숨어있던 개가 손님이 방문 열고 나오면 갑자기 확 짖고 나오듯이 근심이 또 확 달려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이거 일시적인 진통 효과를 가져다 주는 아스피린 같은 것인가? 만약에 말이죠. 기도가 그런 효과를 주는 데서 끝났다면 벌써 이 기도는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는 이미 다 폐물 처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스피린 같은 기도는 뭐 처음에는 속아서 다 몇 번 해보는 것이지 계속 해봐야 별일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더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아스피린 같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그 이상의 놀라운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근심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보고 뭐라고 합니까? 근심 대신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정말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 입증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얼마 동안은 마음의 안정을 못합니다. 아주 진짜 뭐 정신없는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한동안 정신이 없죠, 진짜.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눈을 감기는 까마도 기도가 안 돼요. 김진경 박사가 북한에서 한 42일 억류되어 있을 동안 저에게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간단해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뭐 이거 내일 모레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대요.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외웠대. 그래서 그는 그래요. 야, 주기도문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지 전 자기는 몰랐대요, 옛날에.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궁지에 빠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골방을 찾습니다. 기도를 하죠. 기도할 동안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아스피린 같죠. 이처럼 아스피린을 먹듯이 기도하고 눈 뜨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면 또 저녁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 또 불안하면 또 기도하고 또 낮에 시간 나면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신비한 세계가 뭔지 압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이미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비약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염려가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염려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 뜨면 또 염려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이 말씀대로 희한한 세계가 열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안겨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도 근심거리는 남아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논한다면 나는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다고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의 햇살이 비춰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햇살입니다. 이 햇살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나를 마음대로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꽉 붙들어주는 큰 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그 손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에 붙들려 기도하다가 보면 한 가지씩 문제가 시간 따라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해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감정적으로 뭐 금방 울다가 금방 웃는 그런 무슨 요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근심을 없애주는 무슨 묘안도 요술도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신비스러운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마음의 평안이 밀려들면서 근심은 남아있어요. 근심도 돼요. 그러면서도 그 근심에 짓눌리지 않도록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저항력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태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문제가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심 덜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 왜 기도가 이와 같이 참 엄청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네요. 첫째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주고 나중에는 그 모든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13절,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요, 지금 무슨 말씀 나오나요? 너희가, 그 다음에 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고 나오죠. 또 15장 6절 가서 보면, 15장 16절 보면은 중간 저 끝에 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 가서 보아도 똑같습니다. 16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죠. 그리고 24절에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지금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문을 보면 저녁 석자 밑에 입구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명자를 쓸 때 저녁 석자 밑에 입구자를 붙여놨어요. 이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문을 놓고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하기를, 날이 어두워서 사람 얼굴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사람 찾는 데 필요한 것이 이름이다 이랬어. 그렇고 보니까 비슷해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름이라는 게 뭐냐? 이름은 그 이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신 그분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만드신 자와 만들음을 받은 제품. 이 두 사이에는,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둘이, 창조자와 이 피조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자를 만난다든지 창조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우리는 죄 속에 놓여서 날마다 죄만 짓고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아무리 헤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누가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 멀고 먼 관계를 해소시키시고 아름답고 교제할 수 있는 부드러운 관계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채널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두 사이를 다리 놓아주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채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소리친다고 하나님이 다 듣습니까? 여러분 뭐 저 불교 믿는 사람들처럼 뭐 그저 불상 앞에서 천배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래워집니까? 그거 다 속는 일이요. 모르고 하는 짓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짓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 안 붙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붙은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름을 기뻐하시는지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이야. 예수만이 구원.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행세를 다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희한한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를 몰라줍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런 대단한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미국이 한참 남북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어느 조그마한 농촌에 있는 청년이 이제 징집을 받아서 전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고 두려우니까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붙들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이건 막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맛을 잃어버렸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온 남자를 들여보내줍니까? 경비실에서 딱 막아가지고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는데 소년 하나가 가까운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자초지정을 이야기 들었어요. 아저씨, 날 따라오세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다가 자꾸 따라오래요. 그래서 이 시골 양반이 일어나서 그 소년을 따라가는 소년이 수의실로 갑니다. 가더니 이 사람 제가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의도 통과되고 두 번째 수의도 통과되고 다 통과됐어요. 그러더니 백악관에 들어가더니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로 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갔더니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어요. 아빠, 내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 자신이 마치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셈이 됩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면.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믿습니까? 예. 네. 둘째는 또 예수님이 왜 기도하면 근심을 없앨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14장 13절, 14절, 15장 7절, 또 16절, 또 16장 23절 보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나옵니다.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안 하는 말입니다. 티안.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가려서 들으시지 않는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가려듣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다 들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몰라서 잘못 구하는 기도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100% 일치하는 기도만 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렇죠. 아무도 우리는 그런 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기도합니다. 염려가 막 짓눌려 보세요. 그 기도가 무슨 조리가 있고 그 기도가 무슨 앞뒤가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사장이 서류 들고 가다가 뭔가 도장이 안 찍혔는지 뭐가 이름이 잘못됐는지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행여나 빠꾸당할지 모르니까 또 보고 또 보고 하듯이 신경권도 세워가지고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우리 중에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게 오히려 염려가 되면요. 혹 떼려다가 혹 붙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 목록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참 그 내용이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큰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여를 구하는 큰일까지 우리 기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큰 모든 기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신나는 것이죠.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신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기도 목록을 만든 것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나 하고 기도 목록을 쫙 만들어서 써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어보니까 328가지나 되더라고요. 얼마나 다양하세요. 진짜 무엇이든지예요. 그 가운데는요. 날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요. 뭐 굉장한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한 기도 제목을 늘어놓는 이유는 너희들도 무엇이든지 구해라. 날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나도 죽여주마. 그러니까 해라. 그 얘기.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근심 때문에 희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왜 근심에 짓눌려서 병들고 절망하는 인생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심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16장 24절만 한번 봅시다. 16장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지금 앞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직접 모시고 자고 먹고 뭐 매일 다니는데 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를 안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기도 안 하면 주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응답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이 솟듯이 충만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 근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근심을 이기고 근심을 해결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응답은 근심을 삽시간에 날려버립니다. 금방 받는 응답이든 오랜 기다림 후에 받는 응답이든 간에 응답이 임하면 우리 가슴에 기쁨의 샘이 솟구치고 그 기쁨의 샘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을 싹 쓸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체험을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교회 중보기도단, 또 수양간 중보기도단,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단 여기에 참가한 인원이 478명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중보기도단에서 제목을 내놓고 같이 중보기도할 함으로써 응답받은 내용들을 제가 한번 우리 교역자가 갖다 줘서 봤어요.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멋지게 해주시는지, 그 기도 내용은 정말 무엇이든지예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18년 동안 남편이 교회를 피해 다니면서 안 믿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중보 기도단에 내어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남편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상담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뭐 그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도 있죠.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에 참 값비싼 예술품이 있는데 하여사이 경기가 안 좋으니 팔고 싶어도 안 팔리죠. 하나님이 이거 팔아서 좀 특별 헌금도 하고 싶은데 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중보기도단에 그 제목을 내놨나 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팔렸대요. 뭐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팔렸대요. 아유, 희한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치매로 고생하는 친정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중보기도단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 그 기도하는 동안에 산에서 찾았대요. 뭐 금강산인지 북한산인지는 모르지만, 그 산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 그렇게 찾았대요. 그래, 하여튼 회사 담보물로 집이 잡혀서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가정이 있었고요. 전세 문제를 가지고 돈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또 고백하는 가정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사고를 냈는데 그만 뺑소니 차로 고발이 돼가지고 아 이거 참 난처한 처지가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스럽게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다양하지 않아요? 뺑소니 차가 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남편 문제까지 얼마나 가지각색입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급한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니까 아 응답받은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거죠. 기쁨이 막 넘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뭐 근심이 큰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애들이 공 가지고 막 놀기를 좋아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공을 좋아하나? 묻는 사람이 멍청이지. 어린애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에 빠진 남녀가 막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사랑하냐? 멍청한 질문 하지 말라고 말해.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하는 게 자연이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게 무슨 질문이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근심을 싹 쓸어버린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아 그 약속 받고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또 기도하라고 하면 항상 기도는 거북해. 부자연스러워. 눈만 감으면 5만 가지가 눈앞에 다 나오고 말이죠. 에? 5분을 참지 못해. 기도하라면 5분을 참지 못해.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그저 이야기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저 1시간이어도 벌써 시간이 다 갔나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5분을 못 견디라고.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자 이런 분들은요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도록 노력하세요. 아마 아직 근심이 좀 없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은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근심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왜 내가 근심을 끌어안고 걱정을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입학금 다 책임져 준다는데 왜 이 못난 놈이 방에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입학금 걱정을 합니까? 이 멍청한 애지. 그런 애들은 그 정신이 좀 이상해진 애죠. 또 집안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책임지고 학교 보내준다는데 왜 집안에 방 안에 앉아서 방문 걸어 잠그고 금식을 해야 합니까? 정신 나간 애지. 우리가 그런 꼭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근심을 끌어안고 청성스럽게 앉아서 얼굴을 찌그리고 찌뿌리고 살아요? 왜 기도 안 하느냐고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시되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세요.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하세요. 처음에는 아스피린 먹듯이 그저 기도를 해도 염려가 남아있고 또 기도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나중에는 희한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해야 신앙의 진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10년 20년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피곤해요. 피곤해요 진짜. 교회에서 기도만 조금 길게 해도요 그냥 막 벌떡 일어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신앙생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내년에는 뭐 IMF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밑바닥을 치는 위기는 올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염려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써 근심을 이기고 근심을 해결받는 귀한 체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